화장품이 기존에는 수분을 잘 머금게 주고 보습을 좋아지게 만들어줘요 이런 이야기에서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수분의 통로의 길을 열어줘요. Behold his mighty hand.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우리 피부 겉에 위치하고 있는 표피 중에서 가장 겉에 우리가 보는 것은 각질층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피부는 수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피부가 되게 수분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 뭐 다양한 물질들이 우리 피부를 통과해서 우리 몸 안으로 쉽게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반대로 우리 몸은 상당히 많은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을 좋아하면요, 그걸 통해서 쉽게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가 상당히 쉬워지게 되고 결국은 바깥과 우리 몸의 안이 서로 경계가 없게 되고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그대로 구성된다는 게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가장 겉에 있는 표피 그 얇은 층에 가장 겉에 위치하고 있는 각질층은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외부와 내부를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하나의 장벽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장벽을 구성하는 그 층에서는 수분을 싫어하는 아주 단단한 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로 피부에 툭 떨어져 보면 피부에 수분이 흡수가 잘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피부 겉에 있는 층은 수분을 좋아하는 층은 아니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각질층을 한번 통과해서 들어오면요 피부 안은 수분을 매우 좋아하는 구조로 다시 바뀌게 돼요. 자, 특히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 결국은 각질층에 있는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에 결국은 그 막이 벽돌과 시멘트처럼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피부 전체를 쫙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게 하나의 그냥 우리가 마치 성벽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부의 장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는 피부 장벽의 층 그리고 세포와 세포 그 사이를 통해서 그 비집고 들어가는 걸 통해서 물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그 안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수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르게 흡수가 되더라는 거죠. 진피에는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지만 표피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분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죠. 바로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진피에는 혈관도 많고 수분량도 많기 때문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산되는 퍼져나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진피에서부터 수분이 위로 쭉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피부 표면에 있는 장벽을 뚫고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위에서 아래로 공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표피에 있는 피부 표면에 있는 가장 겉에 있는 표피의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자, 옛날에는 화장품 하면 단순하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 수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것보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쿠아 포린이라는 개념인데요. 아쿠아라고 하면 워터, 물이죠. 그 다음에 포어 하면은 우리가 구멍, 통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프로테인 하면 단백질이죠. 끝에 있는 이 세 글자를 따서 아쿠아 포린이라고 하는 물의 통로가 있는 단백질이 발견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통과해서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분이 전파되더라는 거죠. 자, 이 표피 안에서 수분이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는 게 보니까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이 정도 속도면 한 1, 2 정도에 끝나야 되는데 5, 6 이상의 속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기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처음 발견된 게 아쿠아 포린입니다. 그리고 이 아쿠아 포린으로 2003년 노벨 화학상을 피터 아그레가 받으셨죠. 자, 그래서 이 노벨 화학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아쿠아 포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많은 화장품에서 아쿠아 포린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쿠아 포린은요, 피부 표피에 있는 각질 세포예요. 가장 아래층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위로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물이 상당히 한번 들어가면 물이 쉽게 통과돼서 전체적으로 수분을 촥 넣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통로라는 개념인 겁니다. 길이가 2나노미터, 폭은 0.3나노미터 정도의 아주 다 작은 단백질 구멍이에요. 근데 이 구멍이 형성됐으면 다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분자만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아쿠아포린은 총 13개 종류가 있고 피부 표피에는 아쿠아포린3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쿠아포린3에서는 수분, 글리세롤, 유레아 이 세 개가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아쿠아포린 채널이 다 이것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 피부 보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입니다. 제가 보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두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죠.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것과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 그 중에 글리세롤, 유레아 같은 성분은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입니다. 아쿠아포린 채널을 통해서 이런 성분들을 좀 더 많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부 안에 수분이 상당히 많이 머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화장품을 보면 화장품이 기존에는 수분을 잘 머금게 주고 보습을 좋아지게 만들어줘요. 이런 이야기에서 아쿠아포린의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수분의 통로의 길을 열어줘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 아쿠아포린을 활성화시켜주는 성분들 역시 상당히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기 난 이후에 세포 실험을 해보니까 세포의 표면에 아쿠아포린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라는 이런 논문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도 이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을 이용해서 아쿠아포린의 채널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아쿠아포린은 피부에 단순하게 통로, 수분 통로로서의 길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표피에 있는 각질 세포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요즘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외선의 노출이 상당히 많게 되면 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이 아쿠아포린 채널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아쿠아포린 채널을 잘 유지를 하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서 아쿠아포린이 망가지지 않게끔 유지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아쿠아포린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 중에 아쿠아포린 채널이 줄므로 인해서 수분의 채널들이 상당히 많이 줄고 수분이 많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화 같은 구조물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습의 원리 두 가지, 수분을 당겨주는 것과 수분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줄어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습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장품 구매하실 때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아쿠아포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수분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고 상당히 수분을 잘 원활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